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은 또 심판을 말세에 이제 심판을 줄 반면에 실제 이 심판을 이게 힘도 주죠. 이게 성령의 사역은.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말세에 이게 힘 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계속 심판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3장부터예요. 23장부터 여기에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임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굉장히 얘기하죠. 자, 근데 이 화를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 화에 대해서 어느 때 화가 임하냐? 그랬더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서서 닫고, 천국 문 앞에서 닫고 뭐냐면 저희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 또그 자기들이 시험 든 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리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시험 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시험 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시험 든거 불평불만 불신앙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고 또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15절에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나 저기 그 배가 되도록 뭐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요. 지금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요. 그참 이걸 보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정말 바람직하게 말씀 성취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그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그 뭐랄까 똑같은 불신자의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세 번째 뭐냐면 눈먼 인도자라래요. 눈먼 인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네 번째 또 11절을 들으면서 율법에 기증한 그 율법에 더 주관받 정의와 균형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는 데리면서 믿음은 버렸다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요. 다섯 번째 또그어잔이 그릇 있죠. 이 잔과 그릇은 겉은 깨끗한데 이 겉은 깨끗한데 이 속은 굉장히 이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이게 뭐겠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이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의 그 비석을 꾸며 대 뭐라 하냐면 선지자들 죽은 자기 선지자 조상들 있잖아요. 그 비석을 만들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의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결국 또 나를 또 죽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는, 복음을 거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여기는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교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 종말이 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뭐죠? 어떤 종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결국 이제 그 노아 홍수 시절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도 그 노아 홍수 때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또 왜 죽는지를 못 깨닫고 죽는다는 정도로 세상에는 좀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 죽어간다는 거고 또 교회적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열 처녀 비유를 하면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술 피우며 일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지금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제 그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양과 기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기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교회도 이제 그 심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 권세는 뭐고 땅의 권세는 뭐겠어요? 하늘 권세는 뭐냐면요. 요 세상, 이 성령의 사역이 하늘 권세죠. 땅의 권세는 뭐냐? 십자가 부활. 자,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 뭐, 두 개 다 사단의 권세라도 하시죠. 이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뭐라 하냐면요. 그, 이미 그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결박된 거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걸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자, 이 권세를 내게 뭐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내가 그 새로운 그 청년한테 어떤 성경구를 보여줬냐면요. 가장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한번 신중하게 이제 생각하게 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안에서 이 말이 그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자, 근데 요거를 한번 무조건 다 읽어 보세요. 근데 일단 정리하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요. 여기는 뭐냐면 성부의 예정이에요. 성부의 예정.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창세전에 택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이요. 여기는 지금 성자의 구속이에요. 성자의 구속. 자,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뭘로?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그래요. 세 번째, 1장 13절에서 14절이요. 여기는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인치시고 뭐냐면 기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저 답을 가진 요원. 모든 족속으로 지금 제자를 삼, 너희는 가서 그러죠. 가서. 이건 지역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모든 족속이요. 제자화.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거는 이제 교회화.
다섯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내가 가르치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건 뭐겠어요? 이제 양육화 또는 재생산. 자, 재생산이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양육화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종말이 분명히 없고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가서 제자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 저기 그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교회화, 양육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한테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직 심판을 피할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너희는 요원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확신 있는 자 아니에요. 힘 있는 자, 반석이 된 자잖아요. 가서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말은 뭐냐면 삼천 제자, 사도행전 2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역사라니까 열다섯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가 생긴 것처럼 지금 이것도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화. 요거는 이제 현장화 할 수 있죠. 현장화. 그리고 양육화, 말씀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절대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지금 전도에 답이 났다 이 얘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제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정말 오직 그 현장. 지속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다. 우리의 지금 그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정의. 예. 자, 보세요. 말씀 성취가 뭐냐? 말씀 성취는요, 성령 충만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오직 복음, 요걸 가지고 답을 내게 만들고 인생의 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정의를 하자면.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정의를 내려봐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전도에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성취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전도는 뭐냐? 또 정의를 낼 수 있죠? 전도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문제 이게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결국 뭐냐면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전도는. 그리고 전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거니까. 딱 이게 같은 말이면서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제자, 나는 어떤 존재냐. 늘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말씀을 지속하고 늘 말씀 성취 속에서 양육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고 이런 응답을 받는 게 제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죠. 그래서 현장은 요 네 가지를 다 하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은 우리가 현장 하잖아요. 그럼 현장은 어떤 게 진짜 현장이야? 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현장인 거죠.
말씀 성취 이루게 하고 제자를 키우고 전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현장이죠. 자,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있죠. 이렇게 단어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 이길 힘, 부활 메시지 아니면은 말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당부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아라. 이 말하고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그러죠. 기다려라. 이렇게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 내가 해놓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서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게 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바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 가지고 병 고치고 뭐 저기 그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말세 이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눈만 딱 갖고 요 기준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미혹되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성경적으로 해야지 내 경험과 무슨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마칩니다 오늘은.